자, 3199님이 네. 이번 신곡 파워 아직 첫 방송도 안 한 곡이면 제 파트에 살짝 안무 스포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세원 오빠가 원래도 스포 전문가잖아요. 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해요? 네네네. 네, 좀 이제 SNS에 네, SNS로 조금씩 이렇게. 어, 재밌네. 네. 그래요. 우리 첫 방송인데 뭔가를 좀 해야지. 자, 뭐 안무 하실까요? 파워 할 때 어떤 그 포인트 안무 파워 이러나? 정말로. 아, 이렇게? 네. 주먹? 이게 오. 아, 괜찮네. 많이 정말 많이 보여줬어, 진짜. 아, 이거. 네, 네. 진짜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인 동작이네요. 아, 이걸로 저희 로고, 예. 로고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제 엑소 로고가 아, 다 주먹 쥐고네. 네, 주먹 쥐고. 네. 예, 예, 예. 네. 아, 이건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오, 정말 중요한 부분 방금 보여드렸어요. 예, 오, 근데 네. 진짜 상징적이면서 너무 단순한 네. 건데 확 와닿네요. 네, 네, 1차원적으로 오,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네요, 네. 파워. 오, 자, 김윤경 씨가 네. 네, 파워 티저 이미지만 보고 엄청 비장하고 멋진 히어로 같은 느낌의 노래를 생각했는데요. 뮤직비디오 보고 너무 귀여워서 놀랐어요. 아, 이것도 좀 반전이죠. 아, 네, 예. 완전 이번에 약간 그쵸. 좀 만화 같은 느낌, 네. 초능력 만화 같은 네.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되는데 예.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저희도 좀 CG인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그렇죠. 뭐 저희는 좀 그린 스크린에서 예. 찍었죠. 그렇죠. 그 뒷배경 없이, 네, 없이 예. 네. 그래서 파란 배경에서 믿고 하라고. 네. 믿고 근데 하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너무 훌륭하게 나온 거죠. 너무 예. 귀엽고 좀 제가 최근에 본 처음 이런 뮤직비디오 본 것 같아요.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신선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뮤직비디오에 사실 엄청 신경을 쓴 건데 네네네. 그야말로 히어로잖아요, 두 분이. 네네네. 그러니까 초능력 만화 같은 컨셉인데 그야말로 이제 파란색 그런 판에 네네네, 맞아요. 이제 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거 주로 했었어요? 이런 거만 하는 거잖아. 이런 거. 총을 좀 저희가 많이 쐈어요. 예. 저기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런 건 하고 뭐 이 악당이 저희한테 공격을 에이저. 하면 막는 거 이런 거 그러면 하고. 둘 중에서 이제 같이 하는 장면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장면도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서로 보면서 좀 힌트도 얻고 좀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서로 엄청 웃으면서 지만 네, 내가 막 재밌게 했죠. 굉장히 저기 있다 같이 보고 막 이렇게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부친 개친이었던 것 같아요. 막상 좋아요.